쉐이프 진행합니다. 이번 할 거는 요구요. 일단 요게 지름이 9, 18mm, 1, 4.0이에요. 치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죠. 면에서 일단은 클릭 9, 18mm. 그래서 또 옵셋 들어가죠. 옵셋이 없죠? 그래서 5mm. 그리고 4.0. 더블클릭 4.0. 하나 더 하면 되겠죠? 4.0.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?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이 됐네요.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건데, 이렇게 7, 10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요두개 위치가 완전히 이쪽이 18.5,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이렇게 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되면은 2D 정리가 끝났어요. 자, Shift D7로서 준비하고요. 얘가 양방향으로 해서 이제 할 건데 단방의 대칭. 깊이는 4.6. 근데 하나, 둘, 셋, 넷, 되고요. 그다음 이것도 하나, 둘, 네, 모양 만들어졌네요. 그래서 이렇게 파트가 지금 생성이 된 거고 1, 2, 3, 4. 네, 잘 됐죠? 자, 그럼 이제 이게 됐고요. 각자 이제 더하기 빼기를 이제 하고 컴바인 명령, 치기 명령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플레인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최소 3개 플레인인데, 6개가 넘네, 그죠? 이쪽으로 13하고 23 이렇게 된 거죠. 13하고 23. 자, 그럼 옵셋 플레인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요게 13. 그다음에 다시 23이 여기까지죠? 23 이렇게. 그다음에 이쪽으로 아마 이게 이쪽은 상관없어요. 여기 18mm. 된 거죠? 나 이제 피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 가리고 요세 개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현재 얘가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여기 면 1번 스케치를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. 이게 클릭하고 2.5 그린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얘가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거냐? 0까지거든요. 여기까지. 네, 됐죠? 자, 그럼 얘가 미러 할 거죠? 미러. 미러는 피처고요. 그리고 돌출이고 대칭 복사는 이거 감췄네요. 이거죠? 라이트. 요거. 일단은, 파트가 두개 되어버렸죠? 그냥 일단은 대칭 복사, 에디트 할 때, 합치가 안 됐네요. 그러면은, 이제 얘하고 요세개 따르죠?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해서, 파트 1이 정리가 됐습니다.
이제 가리고요. 자, 파트 2, 아니, 파트 3겠네요. 3 부분이고. 자, 이쪽에, 여기에 스케치를 합니다. 자, N 눌러서. 마찬가지, 2.5짜리. 2.5, 됐죠?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. 익스트루드. 자, 요거를 가지고 하고, 그 다음에, 0까지. 반대방, 이쪽까지. 0. 됐습니다. 추가로 했는데, 예. 파트 3 병합이 되어 버렸죠? 이렇게 했어요. 자, 이것도 미러. 미러 할 건데, 자, 피처는 둘 줄이고, 대칭 복사는 화이트 뷰. 자, 이번에는 하나로 합쳐졌죠? 네, 이렇게 해서 파트 1과 3가 됐죠. 자, 그럼 이제 파트 2. 막대기 만드는 건 이거예요. 감추고, 이쪽 스케치 합니다. 누르고, 그 다음에 스케치. 그래서 N. 여기에다 2.5, 막대기 2.5요. 클릭하고 2.5 넣으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. 계속 반복 작업이에요. 자, 일단 1 선택하고 반대, 그 다음에 0까지 여기. 그 다음에 파트, 병합 파트 선택해서, 자, 파트 하나 나왔죠? 그 다음에 밀어. 이러해서 파트가 아니고 피처죠. 피처는 돌출 피처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프론트 뷰가 나와줘야 되죠. 대칭할 때 대칭 역선이 프론트 파트. 그래서 보면은 네 개가 막대기까지 이렇게 해서 잘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쪽 면들, 새로 만들어진 면들을 이제 감춰야 돼요. 하나, 둘, 셋. 이 면들을 지워갖고요. 다시 이제, 여기 보면, 요 면들 만들어야죠. 10, 여기 보면, 13.5, 23.5, 18.5로 만들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, 자, 선택해서, 면. 13.5, 하나, 다시, 요거, 23.5, 됐죠? 그 다음, 요거, 요거 몇이에요? 18.5mm. 됐죠? 이렇게 만들었고, 대칭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, 일단, 예, 이렇게 해서 하나씩 또 합니다. 이번에는, 구멍을 뚫을 건데요.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. 여기에는 구멍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, 자, 면 4, 그 다음에 스케치, N. 이쪽 면에다가 3.5짜리 원을 그립니다. 3.5, 예. 클릭하고, 3.5, 이렇게. 그래서, 됐어요. 자, 그러면은, 익스트루드. 이건 스케치, 뭐죠? 요거고, 그 다음에 제거. 예, 이렇게 해서, 어디까지요? 제거가 0까지, 여기 0까지. 자, 다할 필요 없는 거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, 이것도 미러 해야죠? 미러. 자, 픽처고요. 요 돌출이고, 대칭 복사면은 요 방향이니까 요거겠죠? 자, 뚫리고 보이시죠? 자, 이건 이제 관리 잘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뚫릴 건 아까 틀린 거죠. 여기 이쪽인 거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, 요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. 자, 이번에 면 5에서 스케치합니다. 자, 그 다음 N.
마찬가지 원을 그리는데 원 클릭하고 3쪽입니다. 당시는 거의 같아요. 자,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. 제거할 거면 이쪽으로 나오죠. 어디까지 하냐? 면까지죠? 이쪽 면까지 합니다. 이쪽 안 되죠? 네,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얘 밀어야죠? 어떤 거? 요거. 그 다음에, 피처예요. 요 피처고, 복사면은 화이트입니다. 됐죠? 자, 이제 남은 거는 이쪽 면. 이런 거고요. 이면 스케치 할 겁니다. 그래서, M. 이거. 원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, 이게 잘 모르면, 제가 뭘 하는지, 저는 뭐 하는 거지? 생각될 거예요. 자, 이거를 마찬가지, 익스트루드 하는데, 스케치를 잡고, 자, 제거죠. 마찬가지예요. 면까지. 위주 시작하는 거니까, 면까지, 여기까지. 12이죠? 똑같은 일 합니다. 자, 밀어. 피쳐. 요 놈을. 자, 대칭 복사하면은, 프론트맨이죠? 자, 됐죠. 자, 우리가 그러면 다 한번 켜볼까요? 자, P를 누르면, 이 면들이 한 번에, 예, 다 사라지거나 토글입니다. 자, 일단 그래도, 이거를 보려면, 탑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단면을 잘라볼 건데, 선택했는지, 여기서, 단면적 켜기, 그 다음에 선택, 예. 자, 탑뷰를 볼까요? 자, 안 닫고 잘 됐죠? 자, 취소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제했고요. 이제 어셈블을 만약에 해서 한다면은, 여기 맞춰가지고 어셈블해서 얘를 쭉 돌릴 수 있겠죠? 예. 어셈블은, 생략하겠습니다.